패션 산업학과는 국제화, 고급화, 개성화되어가는 패션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 인력을 양성하여 의생활의 과학화와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패션 산업학과에서는 패션 소재 기초, 패션 소재 개발, 드레이핑, 패턴 메이킹 등의 과학적인 지식과 서양복 식사, 한국복 식사, 세계문화와 패션, 패션 디자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컬러와 패션 등의 과목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함으로써 구조적, 예술적 차원의 복식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소재에 합당한 기본적인 제작 기법 및 디자인을 습득하고 패션 산업의 이론과 실제를 통해 기성복 업계의 활동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졸업 필수 과목인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패션 산업의 전반적인 기획, 생산, 판매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학과 졸업생은 패션 디자이너, MD, MR, TD,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등으로 활약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패션 산업의 연구 인력으로서 이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실습인 과목과 이론 강의가 적절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매우 체계적인 강의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의 큰 장점은 SWCD와 아널스 프로젝트인데요. SWCD는 국내 회사의 인턴 기회를, 아널스 프로젝트는 해외 회사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저희 학교만의 시스템이에요. 학교 내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을 실무에서 사용함으로써 저희들이 학교 내에서 배우지 못하는 또 다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더불어서 세계문화체험과 봉사라는 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갖지 못하는 값진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도 있고 다른 학과도 매년마다 시행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저희 학과에서는 의류의 날이라고 불러요. 의류의 날은 패션 산업학과를 나오신 실무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행사예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실질적인 실무 지식을 얻어갈 수 있어요. 학과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다들 열정적입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각자 서로의 미래에 대한 진로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며 여대라고 해서 서로 경쟁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편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서로 많이 의지가 되는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하고 상상 스튜디오를 통해 창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현재는 타 학교와 같이 진행하는 창업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수험생분들이 얼마나 이과를 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신지 너무 잘 알아요.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도 패션 산업학과에 들어와서 하고 싶으신 일들 모두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학과에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를 기다릴게요. 힘내요. 패션 산업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영역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디자이너부터 마케터까지 본 학과가 지향하는 직업의 세계는 총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할 수 있는 감각과 재능을 겸비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경영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다채로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매체를 접하며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갖추어주면 좋겠습니다.